자, 오늘은 조금 가벼운 내용인데요. 바로 빨래할 때 넣는 이 섬유 유연제에 관한 겁니다. 이게 은근히 사소한 건데 또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들은 많이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 번째. 가끔 귀찮다고 어차피 같이 빨래하는 거 세제랑 섬유 유연제를 같이 넣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. 왜냐면 서로 성분이 반대이기 때문인데요. 쉽게 말하면 세제는 비누, 섬유 유연제는 로션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. 둘을 같이 넣으면 세수할 때 마치 비누랑 로션을 섞어서 씻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. 그래서 여기 뒤를 자세히 보면 세탁의 마지막 헹굼시에 사용하라고 돼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이겁니다. 그래서 세탁기 섬유유연제 칸에 따로 넣긴 하는데 정작 왜 쓰는지 제대로 된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. 자, 이런 빨래 세제가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이걸 섬유유연제가 약산성으로 중화시켜서 세탁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겨울철에는 정전기도 예방하고 세탁물이 안 뻣뻣해지게 부드럽게 펴지기도 하죠.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탁물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를 없애주는 겁니다. 단순히 향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탈취까지 도와주는 거죠. 그래서 세 번째는 이왕 쓸 거 탈취 효과가 있는 이 다우니 같은 제품을 쓰면 좋은데요. 특히 요즘 슬슬 패딩이나 스웨터가 같이 겨울옷들 꺼낼 시기인데 이런 건 자주 세탁하기도 힘들고 빨아도 꿉꿉한 냄새가 금방 올라옵니다. 근데 최근 업그레이드된 다우니 탈취 파우는 최대 7일간이나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. 직접 써보니 과하지 않게 향이 오래가서 꼭 두꺼운 옷뿐만 아니라 평소 자주 입는 셔츠나 양말, 수건 같은 빨래에도 좋았습니다. 아, 그리고 색깔별로 향기가 달랐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 베리베리 바닐라 향이 좋았습니다. 게다가 또 이 핑크가 남자의 컬러기도 하죠. 오늘은 다우니의 지원을 받아 섬유유연제에 관해 짧게 다뤄봤는데요. 많은 분들의 관심 덕에 광고도 진행한 만큼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